광장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광장님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장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요일 장비는 현대 HW60A 플러스. 예, 올해 이제 새로 나온 차고요. 새 차로 출고해서 저희 회사로 이제 바로 입고가 돼서 저희 이제 회전함으로 교체를 하고 출고 대기 중인데, 볼보가 이제 3W 기준으로 작년에 볼보 3단 이제 투피스 부분이죠. 가변 부분에 있는 이제 3피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투피스가 맞고요. 그 3단이 출고되면서 이 더블 타이어 옵션으로 이제 출고가 됐는데, 이제 2022년 올해 3월부터 이 현대랑 부산도 3W 제품에 이렇게 더블 타이어로 이렇게 옵션으로 출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통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더블 타이어를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옵션으로. 일단은 뭐 제가 앞전에 볼보나 부산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폭인데, 폭이 2100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 더블 타이어의 폭, 후타프시 2100이 나온다고 하고요. 볼보가 제가 듣기로 뭐 220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218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2cm 차이라. 예, 볼보가 이제 3, 4 중에는 가장 면적이 넓고요, 폭이 넓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2090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0. 그 다음에 현대가 이제 이번에 제가 앞전에 이제 몇 대가 들어왔었는데 영상을 찍지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찍게 됐습니다. 현대가 2100이라고 하네요. 2100. 예, 3, 4가 다 옵션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웨이트도 카운터 웨이트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이제 카운터 웨이트 뿐만 아니고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더블 타이어도 옵션으로 최고를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볼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더블 타이어는 이제 차가 출고한 후에 이제 업체 방문을 해서 더블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3사에서 다 더블 타이어를 옵션으로 출고를 한다고 하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이 나올 때, 예, 더블 타이어를 달고 나오면 일단 뭐 편리한 점은 출고 시에 달고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동을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폭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차주분들 그 작업 평양상 이 폭은 아마 조금씩 상이하게 풀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타 업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업체 중에는 뭐 부인에서 더블 타이어를 하는데, 부인은 일단 그 폭에 자유로움이 많죠. 폭을 여러 가지 폭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출고 후에 부인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뭐 폭에 대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출고 시에 이제 그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 뭐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뭐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폭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려면 뭐 외부에 나와서 더블 타이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비가 저희도 지금 예약이 줄줄이 되어 있는데, 차량 출고일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요즘은 조금 일정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출고일이 딱 정확히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대수랑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고려해서 정확한 출고 날짜를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차가 저희 쪽에 입고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출고 날짜를 정해질 때도 있고요. 보통은 뭐 2주, 3주 전에 딱 출고 날짜 정했는데, 요즘은 뭐 하루 이틀 전에도, 하루 이틀 전까지도 이제 출고 날짜가 안 정해졌다가 갑자기 차량이 입고된다고, 출고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도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차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출고일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조금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대한 서두르면서도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현대 HW60A 플러스 더블 타이어 대 아마 나왔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